지프가 준중형 SUV 컴패스의 페이스리프트를 국내 출시합니다. 티저 이미지까지 공개했는데요. 역동적인 디자인과 괜찮은 가성비까지 갖췄고 환골탈태한 인테리어에선 풀체인지급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프만의 감성적인 맛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디자인 스펙 출시일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년째 이어진 팬데믹의 영향에 세계적으로 여행과 레저, 차박, 그리고 SUV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들던 세단 수요가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특히 미국에서 심화됐는데 포드와 링컨에선 중국을 제외하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아예 SUV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출시된 포드 브론코만 보아도 출고 대기만 1년 이상 잡히고 정통 SUV 브랜드 지프 역시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프는 작년 연 판매 1만 대 클럽에 다시 진입했고 볼보와 함께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냈죠.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7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쟁사인 포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며 국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는 미니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프에서 가장 인기인 차량은 소형 SUV 레니게이드와 중형 SUV 랭글러인데요. 이 중간 세그먼트를 차지하는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준중형 SUV 컴패스입니다. 현재 2세대 모델이며 이번에 국내 출시가 확정된 뉴 컴패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풀체인지급 변화를 선보인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컴패스는 4400mm의 전장을 가졌으며 얼마 전 소개드린 알파로메오 토날레와 공유하는 전륜구동 SCCS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 각지고 남자다운 느낌을 전달하며 그중 전면부가 가장 강렬한데요. 지프 특유의 7슬롯 그릴이 보이고 이와 연결된 자그마한 헤드램프 그리고 눈썹 같은 일자 DRL이 눈에 띕니다. 이 헤드램프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얇아진 상태인데 훨씬 낫죠? 하단 범퍼도 확연하게 변경됐는데요. 부분 부분이 따로 놀던 모습에서 이제 연결성 있게 변해 보기 좋습니다. 기존의 방향 지시등은 안개등과 함께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헤드램프에 통합됐네요. 다음은 측면입니다. 전형적인 전륜구동 SUV이지만 각진 휠베이스와 루프라인을 비롯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벨트라인과 튀어나온 팬더 등이 단단한 맛을 줍니다. 샤크핀 타입의 C필러 디자인과 검은 루프가 스포티한 맛도 만들어주네요.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이전 모델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테일램프 그래픽이 다소 변경됐습니다. 기존엔 계단식으로 여러 번 꺾였다면 이젠 심플한 직선식 그래픽을 보여주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외관에선 말 그대로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인테리어는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인테리어는 일단 설계하고 그 위에 껍데기를 덮은 10년 전 미국차 특유의 엉성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과 소재, 가로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정리정돈이 정말 잘 된 모습이죠. 폭스바겐 ID4도 생각나네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새롭게 바뀐 스티어링 휠도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것은 혼 커버가 크고 두툼하고 영 별로였는데 신형은 육각형 혼 커버를 채택하는 등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습입니다. 이 새로운 실내는 실질적으로도 4.4리터의 추가 공간을 확보했죠. 지프 판매를 총괄하는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선 새로워진 인테리어 디자인과 첨단 주행 안전 기능으로 국내 준중형 SUV 시장에서 지프의 존재감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여러분은 마음에 드나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이번 뉴 컴패스에선 2.4L 멀티에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6단과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트림은 세 가지가 출시되는데요. 2.4 전륜, 리미티드 2.4 4륜, S2.4 4륜으로 구성됩니다. 출력은 기존과 흡사한 175마력에 23.4kgm의 토크를 예상합니다. 이 밖에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함께 75개 이상의 첨단 주행 안전기능을
안전 기술도 탑재될 예정이죠. 네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뉴 컴패스는 오는 6월에 국내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공표된 바 없지만 신뢰를 뜯어고친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현행보다 다소 인상되겠습니다. 자, 국내 준중형 SUV 시장의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뉴 컴패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형 지프 뉴 컴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